있다더니. 아뇨. 하하하. 아, 다녀오다 마다요. 대감께서도 평안하시고요. 이러다 뿐입니까? 하하하하. 기니 여쭈올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용수님을 매셨습니다. 형수님, 부보인 마님께서도 돌아가시고 아니 계시란사옵니까? 이젠 형수님께서도 옛 자리로 돌아오셔야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옛 자리로 돌아가다니요. 아, 당연히 좌윤대감의 본처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작은 마님께서 뵙기를 청하셨습니다. 작은 마님? 아니, 서방님, 그년더러 작은 마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천하의 못된 년. 서방님.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을 망쳐버린 김춘택과 붙어다니며 지금도 우리 자윤대감을 해칠 궁리를 하고 다닌다질 않습니까? 주둥이 닥치지 못하겠느냐? 저 못된 년을 당장 끌고 가서 요절을 내버리세요. 이르다 마다요. 제주섬에 계시는 좌윤 형님의 분부신데 제가 어찌 거역을 하겠습니까? 얘들아, 끌고 가라. 저쪽으로 가서 찾아보자. 희빈, 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희빈을 보호해 줄 것이니라. 한때는 아드나야 너에게 동안에 사무친 핏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야. 그러니 세자의 모으로서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내 명부에 귀감이 되는데 진력도록 가라. 알겠느냐? 전하께서 아직도 빈전에 계신다고 하다냐? 그는 한출로 하옵니다. 아마 부디 심기를 편안히 하오시고 지금은 슬기롭게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야겠지. 허나 전학기 오서철이 빈전에만 매달려 계신 전하께서 빈전에 임하시는 것을 누가 감히 탓할 수가 있사오리까? 다만 옥체가 상하실까 심히 우려되옵니다. 바라옵건대 잠시라도 통원 둘러드시어 쉬심이 오른 줄로 아옵니다. 동촉하시옵소서. 전하, 차라리 날 책망해 주게나. 내 불미남으로 인해 대행왕후인 자네 누이는 무려 6년 동안이나 유배살이를 하지 않았는가? 그때 얻은 심신의 병고가 겨우 35세의 삶을 마감하게 하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대행왕후에게 저지른 죄가를 씻고 있음을 전하면 알아야 할 것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대행왕후께서는 그 어목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오직 지하위에 대한 근심과 종묘사직의 안위를 심려하고 계셔서 전하면 전화할 것이 아닌가? 그렇기는 하오나 전하께서는 이미 대행왕 마마의 행록을 지어내리셨고 또한 애끓는 재문까지 지으셨사옵니다. 전하, 신민진호는
대행왕 마마의 오라비로서가 아니라 오직 지은아의 신하로서 감읍하고 또 감읍하였는데 어찌 이 감읍을 신만의 것이라 하오나. 저기 계시는 세자저와 내부는 말할 것도 없어. 이 나라 만백성들이 모두 전하의 옥체를 신뢰하고 있어옵니다. 신등의 충정을 어여삐 여기시고 간합해 주소서. 그러합니다. 내일 다시 납시더라도 오늘은 그만 친소로 드셨으면 하옵니다. 도적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아바마마 그리해 주소서. 전하, 승하오신 대왕 마마께 오소도 전하의 옥체 강령하심을 소망하실 것이옵니다. 도움 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겠지. 나에게는 지금도 중전의 후덕한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는데도 그 따뜻한 목소리가 내 귀가에 맴돌고 있어. 중전의 혼백이 이곳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찌 희망을 떠날 수 있겠나. 전하! 아마 한 잠시 눈도 없이 그 어진 심성으로 어찌 전술을 누리지 못했다. 노릭에는 분명 희빈께서 잔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난 주상전하께 고하여 대전에 있는 내우정을 모두 파보게 할 것이야. 대행왕후를 저주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더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놈이 정녕 몰골을 당하오서야 파겠다는 것이냐. 감축드리옵니다 마음. 누가 이같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냐. 전하께서도 그것을 보셨단 말이더니 심기를 굳건히 하시려만 되옵니다.